오메가3 루테인 비타민은 워낙 유명하니까 몽땅이라고 경솔하게 쓰시며 결과를 보여주세요. 우주 초특가를 향해 달리는 흥정 마켓. 오늘은 관악농협 노래교실에서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선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흥 넘치게 가지요. 가지요. 흥 넘치는 흥정 마켓. 은광과 김수찬이 함께해. 정 넘치는 흥정 마켓. 흥정 소리꾼도 오늘 함께해. 흥 넘치게 놀아보자. 정 넘치게 깎아보자. 두 배의 행복들이 우리에게 있겠지 아마. 흥정쟁이 우린 흥정쟁이. 예나 지금이나 우린 변치 않는 한결같이 깎는 가격. 우린 흥정마켓. 노래 왜 끊어? 한창 좋았는데. 잘 노는 만큼 싸게, 신나는 만큼 싸게, 세상 그 어디보다 제일 싸게. 안녕하세요. 흥정마켓의 흥가득 MC 프린스찬 김수찬입니다. 안녕하세요. 흥정마켓의 정가득 MC 막내딸 은가은입니다. 라라라라라라라. 이게 확실히 예.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자리라서 그런지 네네. 흥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어요. 그쵸. 자, 그럼 먼저 흥정마켓 입점 브랜드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네. 면역력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고려은단 한번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먹어줘야 돼요. 오늘도 뭐 영양제 떨어졌는데. 마침 또 떨어지셨어요? 맞아요. 오늘 잘 어떻게 좀 후려쳐가지고. 추천서. 대한민국 대표 건강기능식품 기업. 좋은 원료로 만든 좋은 제품이 너무 많아서 원하는 제품 몽땅 흥정해드립니다. 홍보하게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원하는 제품을 다 흥정해주신다고요? 이게 솔직히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몽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경솔하게 쓰시면 네, 함부로 그러면 저희가 뭘 고를 줄 알고. 네, 그렇죠. 어떤 일단은 분이 이렇게 건설하신지 한번 물어볼까요? 원하는 거 다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마케팅팀 박재원 팀장입니다. 아무거나 뭐 다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비타민은 뭐 일단은 워낙 또 유명하니까 다른 거를 뭐 우리가 하나씩 한번 골라볼까요? 일단은 전 요즘 눈이 침침해. 그러니까 대본을 막 이렇게 보더라고 가끔. 네. 그럼 루테인으로 새로 나온 루테인. 거? 저는 솔직히 요즘 또 기름진 음식 좀 많이 땡기잖아요. 맞아. 그런 걸 좀 약간 좀 감해줄 수 있는 현대사회의 필수 영양제라고 할 수 있는 오메가3. 아, 오메가3 좋아. 오메가3 또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맞아. 루테인이랑 오메가3 괜찮아요? 다 있죠? 그럼 그렇게 두 개 네.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 그래서 두 제품 지금 소비자가가 얼마죠? 그냥 루테인 아니고요.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두 달분에 5만원! 5만원! 식물성 퓨어 RTG 오메가3 두 달분에 3만원! 네, 이게 봐봐요. 이게 가격을 딱 말씀하셨을 때 반응 보셨죠? 아니, 이게 솔직히 두 달 동안 매일같이 이렇게 드시는 양에 비하면 막 비싸다라고 하긴 비싼 건 아니에요. 두 근데 달이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또 흥정마켓 아닙니까? 맞아요. 의무가 또 흥정이에요. 그렇죠. 자, 5만원에서 저희가 워낙 또 좋은 원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또 가성비 자체가 좋아요. 할인 드리기 전에도 그래도 또 이 자리 나왔으니까 10%? 자, 그러면은 저희가 홍보 시간을 홍보 시간 10초밖에 못 드려요. 자, 지금 시작합니다. 10, 9, 8, 7, 5, 4, 3,
땡. 아, 자, 네. 안타깝습니다. 자. 이게 10%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시간 빨리 가죠. 선생님 좀 더 써봐요. 20% 더해서 둘 다 30%. 3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3땡. 아 3땡. 3땡 느낌으로 33% 가져야 되냐. 왜냐면 3니까 오메가 3니까. 아 3땡 좋다. 루테인은 10% 더 해줘요. 나 내일 모레 40살이니까. 오메가 3라서 3땡으로 33% 가고 루테인은 40 가요. 솔직히 어머님들 눈빛 빠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 이렇게 쉽게 한다고? 그러면은 제가 40% 받고 특별히 홍보 시간을 좀 더 주시면은 네. 추가로 1% 더해서 오! 41% 하겠습니다. 진짜? 이야. 아니 통이 크시네. 대신 홍보할 시간을 좀 많이 주세요. 아, 그럼요. 제가, 네. 두 제품을 합쳐서 총 74%를 할인을 받은 거예요. 야, 많이 날린다. 네. 그러면 대략 반 나누면은 37초 정도 되니까는 1% 더 주셨으니까 아우 정말 무리 아파 죽겠네. 아니, 누나가 문과 나와가지고 수에 좀 약해요. 진짜? 안녕하세요. 고려원단에서 나왔습니다. 네. 좋은 원료로 만든 좋은 제품 이 자리에. 네, 충분히 마켓에서 특가로 들어가세요. 마이크 꺼 내렸어요. 네, 흥정의 퀄리티가 날이 가면 갈수록 이게 좀 높아진다는 게 느껴져요. 왜냐면은 점점 부담을 갖고 나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러니까, 관계자분들이 네, 이렇게 긴장해가지고 더 얼마나 깎으려고 우리 그냥 좀 벗겨 먹으려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여기서 또 더 깎아야죠. 아 그럼요. 여기서 그냥 멈추면 흥정 마켓이 아니죠. 그렇죠. 그럼 오늘 그 퀄리티를 200% 더 높여줄 네. 흥정 소리꾼들을 모셨습니다. 그렇죠. 자 흥정 소리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무서운 분이세요? 반갑습니다. 어머. 반가워요. 뭐야 한 명이 아닌가? 예. 저희 두 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오, 두 분이시구나. 한 번도 두 분이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여태까지 흥정 마켓에요. 두 분이시면은 그룹으로 활동하시나요 혹시? 네, 네 저희는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목소리 굵으신 분 네? 잘 못 알아듣겠으니까 얇으신 분이 대답해 주세요. 네 좀 많이 듣기 거북하네요. 네. 네 저희는 그룹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그룹명은 네 꺽다리 투맨이요. 꺽다리 투맨. 다리가 귀신가? 자 일단은 오늘의 흥정 소리꾼 나와주세요. 누구야 2m 정도 되시죠? 왜냐면 네. 제가 한 180 정도 되거든요. 네. 아. 180이고 제가 170이에요. 아 그래요? 넘어가 주세요. 그럼 저희가 2m 정도 반갑습니다. 저는 꺽다리 투맨에서 형을 맡고 있는 송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동생을 맡고 있는 윤준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근데 우리 어머님분들이 두 분 네. 나왔는데 우리가 나올 때랑 반응이 달랐어.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매니저한테 문자 보냈어요. 차 빼놓으라고. 아니 아까 분명히 이렇게 보고 아 이러고 계셨는데 지금 다 이렇게 앞으로 지금 다 이렇게 앞에서 오늘의 메인 흥정 상품 네.
작품이 뭘지 두 분한테 공개를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하나 둘 셋 자 자 그려온다. 흥정마켓 오늘의 메인 흥정 상품은 바로 속편한 고려은단 비타민C 천입니다. 강은씨 원래 이게 가격이 얼마에 책정돼 있죠? 고려은단 비타민C 천 소비자 가격이 25,000원입니다. 사실 이거 한 박스가 4개월분이에요. 그러니까 비싼 건 아니지. 그러네요. 비싼 게 아닌데. 네, 비싼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어디다? 흥정마켓. 그렇죠. 그럼요. 여기서 더 깎아요? 깎아야죠. 깎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아예 그냥 바닥까지 가요 그냥 여기는. 네, 깎을 거예요 말 거예요? 완전히 깎아야죠. 네, 그러면은 이거를 과감하게 한번 격파를 해주세요. 오케이. 제가 복싱했거든요. 오! 원투! 원투! 깎을 거예요? 말 거예요? 긴 다리 납두고 뭐 하는 거야 준혁아? 원투! 뭐 하는 거야? 제대로 갑니다. 진짜 아유, 정말. 아 제가 요즘 운동을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가서 카페인 한 잔 더 하고 와라. 근데 우리 준혁군이 영혼으로 만들겠다는 오! 의지를 열정은 의지. 열정은 네네. 좋았다. 자 일단은 두 분의 이렇게 열의를 좀 봤는데요. 네. 그렇다면 강은 씨 이게 이 상품을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얼마나 할인을 해봤죠? 네 우리 두 분이 오시기 전에 그냥 비상 비상입니다. 왜? 바지가 커서 어차피 편집하면 되니까 네, 가격도 내릴 겸 해서 네. 바지도 바지도 네. 한번 내려주세요. 그럼 오늘 예상 점수 몇 점 정도 예상이 저는 그 100점이 되게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오! 근데 이 친구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약간 삘이 왔어요. 무슨 삘이요? 제가 이번에는 150점을 맞춰봐야겠다. 150 없어요. 100점이 마지막이야.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정신을 저 죄송한데 카페인을 너무 드신 거 아니에요? 아까 전에 무대 올라오기 전에 카페인 너무 먹었는데. 100점 최대한 노력해 100점. 보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송민준, 윤진욱 씨는 과연 목표 점수를 달성하실 수 있을지 네. 오늘의 도전곡이 뭔지 궁금합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아! 내 나이가 어때서. 이 노래는 안 즐기실래 안 즐기실 수 없는 곡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준엽이가 이 노래를 부르기에 너무 어려요. 준엽이가 2000년생이에요. 민준 씨. 네?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그걸 토대로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뭐가 오케이. 흥정 소리꾼 송민준 윤진업의 흥정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형 이거 100점이에요. 일단 두 분 이렇게 무대를 마치셨는데 네. 몇 점 정도 예상하십니까? 지금 호응은 되게 좋았거든요. 아... 형 저 이번에 진짜 삐리 왔어요. 땡 하는 소리와 함께 네. 땡? 약간 100점이... 아, 그, 몇 점이요? 이거 100점 나와요. 아 그래요? 어 진짜 환상의 느낌이었어요? 호흡이었어요. 아... 자 이렇게 두 분은 100점을 예상하셨는데 네. 이 자리에 전문가보다도 전문가신 분이 계십니다. 네. 우리 또 박미연 선생님 몇 점 정도 예상을 하세요? 기본 점수는 98점인데 네. 거기에 두 분의 열정에 두 스푼을 합쳐서 100점! 와! 형 진짜 삐리 왔다니까. 자. 역시 뭔가 행복 전도사 같은 느낌 아니었어요? 더 궁금한 줄 알아요? 마이크를 들고 있는 저희 둘보다도 더 목소리를 크세요. 100점! 과연 이 두 분은 흥정에 과연 자. 성공하실 수 있을지? 있을지. 송민준, 윤준엽 씨의 흥정쇼 결과를 보여주세요! 바지가 또 터져가지고 비타민C는 최종 27% 루테인은 최종 51% 오메가는 최종 43%까지 핀을 거의 거저 아닌가요? 그렇죠 어. 그렇죠 그 거의 반값인데요? 아쉽지만 이제 흥정마켓 마칠 시간인데요 네. 오늘 어떻게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아 제 바지 터진 게 편집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계속 언급을 해가지고 네, 제가 봤을 때 나갈 것 같고요. 편집하기도 난항일 거예요 아마 편집하지 말란 소리야 지금 너무 재밌었고요. 네. 오늘 엉덩이도 참 시원하게 재밌게 놀다 가고 갑니다. 아 평상시에 100점 잘 안 맞으시다가 오늘 또 100점 맞으셔가지고 할인 좀 세게 또 들어갔어요. 확실히 인지도. 오늘 삘이 좋았어요. 자꾸 삘이 왔대. 자 오늘 신나게 즐겨주신 박미연 노래 강사님과 관악 농협 노래교실 여러분 우주 초특가를 위해 열심히 달려준 우리 송민준 씨, 윤준협 씨 모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국민이 싸게 사는 그날까지 우리의 흥정은 계속됩니다. 노는 만큼 싸게, 신나는 만큼 싸게. 여기는 흥정마켓. 인생이란 게 살다가 보니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었고 이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인생이란 게 살다가 보니 이렇게 별일 아니었는데 이 세상이란 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라는 걸 세월 지나 인생길 뒤돌아보 못해본 게 너무도 많아
마켓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셀럽 챔프 앱을 통해서 진행되는 이벤트도 꼭 놓치지 마시고요. 내 인생아 고생했다. 내 인생아. 고맙습니다.